생각했어요. 이 자체가 이젠 이니까.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알겠죠? 화난 미소로 제작진을 반기는 오늘의 주인공 서진이다. 뭐 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예? 네? 여기요. 뭐야? 대뜸 수학 공식으로 빼곡한 전자노트를 보여주는데. 이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여기 알파고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들어가죠 또? 이 지금 제가 1, 1, 2, 4라는 행렬에 n제곱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막 늘여놨는데 우선 이 첫 번째 행렬은요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의 역행렬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네. 혹시 이해하신 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행렬인 거지 그냥. 네, 행렬의 n제곱 구하는 거예요. 수학에 관해서 네. 알고 있는 게 행렬만 아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말해볼게요.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A는 0이 아닐 때 오일러 공식으로 넘어가볼게요. 오일러 공식? 맥클로린 급수로 그냥 가볼게요. 맥클로린 급수? 수학에 대한 무한대급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끝없는 설명을 이어가던 그때. 야. 제가 만든 공식이 있는데요. 어? 에? 심지어 만들어요?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공식을 만들었다? 어떤 공식? 이건데요. 정적분 계산하는 거예요. 정적분? 언뜻 보기에도 꽤 복잡해 보이는데. 이자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진짜? 와. 평범치 않은 실력을 자랑하는 아이.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수준 수학하고 그냥 뭐 그 정도였어요. 제가 놀란 건 지금 한 세 달쯤 된 거죠. 아, 네? 어. 그러니까 겨우 석 달 만에 미적분을 이해하고 공식까지 만들어냈다는 것. 3개월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한 거야? 제가 독학했는데. 야, 독학? 독학이요? 독학? 아, 수학을 어떻게 독학을 해요?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이 독학으로 고등 수학을 터득했다는 서진이 과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기랑 쓰기. X의 1제곱이요. 야. 자연 로그는 이렇게 써요. ln. 이거예요. 아, 야, 너 그거 애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어? 어?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까? 어렵게 낼까 쉽게 낼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어떤 난이도든 상관없다. 자신감. 와, 3분의 x에 x분의 1제곱 한번 해볼까? 문제를 보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거침없이 답을 풀어내는 서진이. 대박이다. 이 자체가 이젠 2니까 2의 세제곱근 언니예요. 아니 바로 푸는 거예요? 보자마자? 잘했어. 너 맥클로린 함수라는 거 쓸 수 있어? 맥클로린 함수. 영국 수학자의 이름을 딴 맥클로린 급수는 함수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초월 함수를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다항 함수로 풀어내는 방법으로 대학 과정에서나 배우는 내용이다. 맥클로린 급수가 가뿐하게 긴 공식을 전개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클로린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 이제 코사인 X요. 코사인 X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네. 그럼 코사인 X를 미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네,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야, 써봐, 네가 아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하면 또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어? 이런 거는 진짜 고등학교 3학년 형아들도 모르는 건데. 아주 똑똑하고 맥클로린 함수나 테일러 급수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미적분은 대학교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라인은 이제 다 개념은 이해한 것 같아요. 우와. 되게 수학이란 친존이에요. 친존? 친존이 뭐예요? 친한 존재예요. 수학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 속도가 변하다든지 아니면은 물건이 공중에서 낙하하면서 떨어질 때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걸 봤을 때 수학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친근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일상 곳곳에서 수학을 느낀다는 서진이. 오늘은 누나가 고등학생 제자에게 수학 과외 수업을 하는 날이다. 한참 강의가 진행되던 그때. 하나라도 용이 아니.
귀여워. 서진이는 누나의 수학 과외를 귀동냥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제 문 앞에 아예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몰래 수업을 듣던 서진이가 갑자기 밖으로 향하는데 물을 갖다 줘? 물을 떠다 주나 보다. 아 왜냐면 도감 중이니까. 여기서 끝이. 문제 보려고 물은 끝이었어. 귀여워. 잘 들리지 않은 문제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기 위한 서진이만의 고급 기술이다. 와.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지금 따로 학원에 보내거나 이러진 않고요. 누나가 그 대학 들어가면서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1 학생 수학책을 서진이가 보게 되면서 그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흥미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책이 그 책을 계속 읽어요. 그게 그냥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서진이의 책장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 예? 뭐야? 특별한 점 뭐예요? 서진아. 네? 근데 방에 수학책이 별로 없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 수학책이 별로 없네요, 진짜. 그동안 만난 수학 영재들은 하나같이 책꽂이가 수학책으로 가득했는데. 그랬죠, 예. 서진이는 이 책 한 권이 전부다. 수학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담긴 책인가 하고 살펴봤지만 그저 평범한 개념서다. 에이, 저 한 권으로? 저거 한 권으로요? 아, 일단 처음엔 책을 봐요. 그다음에 이해됐다 싶으면은 저가 문제를 내고 저가 푸는데 만약에 문제를 못 풀면은 책을 다시 봐가지고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언젠간 풀어요. 그 개념이 이해가 가요. 와. 하나의 개념이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책을 읽고 또 읽는다는 아이.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푸는 과정을 반복하며 그 원리를 파악해 나간다는 것. 학원 한번 다닌 적 없이 흔한 문제집 풀이도 하지 않았는데 실력이 놀라운 기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수학에 몰두해온 덕분이다. 책 한 권으로 저렇게 개월 만에. 끝없는 수학 사랑만큼이나 잠재력도 무한하다는 아이. 책 좀 봐야겠다. 책. 하지만 아직 11살인 서진이가 고등 수학의 모든 내용을 책만 보고 혼자서 이해할 수는 없을 터. 누나가 모르겠어. 그렇지, 누나가 있지. 누나가. 이거는 이해되겠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나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알파 빼기 p 알파는 q지. 아, 누나 어, 바로 그건이에요. 알파로 묶어. 1 빼기 p는 q. 어? 자 여기서. 아 이해됐다. 누나도 수학을 잘하는 이거 알려줘. 궁금한 게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누나를 찾는다는 아이. 아 누나 잠자리 쉴 시간이 없네. 누나 일어나봐. 아 정말 누나 피곤하시겠다. 지금으로선 서진이에게 누나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수학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다. 누나가 뭐 때로는 뭐 엄마 역할까지도 하고. 남들이 볼 때 엄마 반 엄마라고 하거든요. 그 엄마인 줄 알았어요 진짜.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엄마 대신 어린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누나 서연이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다. 제가 1학기 때는 학교를 통학해가지고 좀 그 집에 있는 시간이 꽤 있었는데 2학기 때부터 기숙사에 살게 될 것 같아요. 어머머. 그래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고 좀 안쓰러운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 앞으로 오롯이 혼자서 수학 공부를 해야 할 서진이가 걱정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무한분의 무한 코를 이상한 건데. 와, 나는 봐도 몰라. 누나 오면 물어봐. 엄마 1초 만에 보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알고 싶어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아, 누나 왔어? 누나 그거 뭐냐 궁금한 게 있어서. 서진이의 수학적 호기심이 폭발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를 함께 해주지 못하게 된 누나의 고민은 깊어만 가는데. 안녕하세요.